지구가 아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지구는 갈수록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른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더 뜨거워지고 있는 병에 걸린 건데요. 이렇게 지구의 열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여름의 핵심 키워드 바로 폭우와 폭염입니다. 매 여름마다 화제가 되는 단어여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올해 여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현상이 매우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무섭게 퍼붓다가도 해가 뜨면 극심하게 더운, 그야말로 날씨가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럽다고 상상해보시면 벌써 끔찍하지 않나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올해 지구의 기온은 관측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심해지면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바로 엘니뇨 현상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엘니뇨가 더더욱 발달해서 슈퍼 엘니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는 말 그대로 강력한 엘니뇨입니다. 바다가 더 뜨거워져서 훨씬 많은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다량의 수증기가 남풍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리는 비의 양이 많아지고 또 강도도 심해지겠죠. 앞서 언급한 물벼락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덥고 습한 남풍이 부는 이 시기에는 폭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높은 것도 폭염이지만 푹푹 찌는 찐풍더위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디지털 뉴스 오희주입니다.